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DOD의 컴프레서 280을 만나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 DOD280은 가벼운 서스텐부터 완전히 깨진 사운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옵티컬 컴프레서입니다. 다른 비옵티컬 회로와 달리 280은 극단적인 설정에 이르기 전까지 고음역대를 유지한다라고 하네요. 280은 치킨 피킹 뮤직, 리드에 추가되는 서스테인, 스냅피 슬래피한 펑크 리듬 등의 이상적이다 라고 하네요. 280은 컴프레서 서스테인이 추가된 리드 비트로도 충분한 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컴프레서라기보다는 이 예쁜 톤으로 부스팅하는 사운드를 부스팅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평소에 이제 컴프레서도 필요하시고 이 솔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리듬 커팅을 할 때 좀 이렇게 힘있게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역시나 깔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추고 있고요. 저희가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레션 시그널에 적용되는 압축량을 조절합니다. 레벨 시그널 출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심자들도 맞습니다. 손쉽게 다루면서 양질의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이펙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오늘도 트윈 리버브의 팬더 기타를 사용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일단 팬더로도 들려드렸지만 오늘 요거는 좀 마샬로 네. 한번 해서 좀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 팬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소리 되게 깨끗하네요. 네. 마샬 한번 들어보죠. 여기서 공간에 묻혀가지고 아르페지오 톤 리뷰를 하면서 시청자분들한테는 큰 공감이 되실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음식에 비유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약간 요거트 스무디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근데 플레인인가요? 뭐 과일이 들어간 거일 수도 있고 상큼한데 또 부드러워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컴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DOD 지금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좀 JHS랑 올러스 오디오가 최근에 내놨던 시리즈들이 조금 위협받을 그렇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색깔이 다르죠. 네. 색깔이 너무 네. 다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컴프레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특히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이제 인베르 필터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너무나 좋은 가격대 여기 가격대 경쟁할 수 있는 페달이 없다. 확실하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딱 그 포지션에서 아마 가격 뭐 다 필요 없고 좀 버집이 안에서 필터류 안에서는 아마 일장을 먹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 친구는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버집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컴프레서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사실 컴프레서가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 일단 요 쓴다 안 쓴다 그쵸? 여기서도 나뉘는데 두 번째로는 컴프레서 톤 자체도 드라이브 페달만큼 굉장히 취향을 많이 따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렸죠. 뭐 저희가 무조건 이거 정말 탑티어다고 해도 그 소리 싫어하시는 분은 안안 써요. 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페달형 컴프에서만 나는 느낌의 톤을 좋아하시는 분은 무조건 그 톤만 맞습니다. 써요. 그리고 반대로 이거는 아웃보드 컴프 같은 느낌이 나네 하면 그쪽으로 좋아하시니까 깨끗하게 컴프레서가 먹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계열 말고는 또안 써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컴프레서가 이제 블렌드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컴프레서 자체를 약간의 좀뭐 부스트 개념으로 쓰시는 분들은 또 약간 이 방향성이 좀 다르잖아요. 좀 네.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진짜 컴프레서 톤을 내기 위해서만 쓰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 DOD 같은 경우는 지금 포지션 자체가 너무 좋은 게 아까 제가 지금 JHS랑 월러스가 좀 애매할 수 있겠다라고 말한 게 이게 정말 좋은 가격대에 정말 입문자들한테 진짜 입문뽕이라고 하죠. 입문뽕을 좀줄수 있는? 야, 나저 가격이면은 나 컴프레서 솔직히 별로 관심 네. 없었는데 이건 내가 사 써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제 내 페달의 확장성이 넓어진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지금 반가운 톤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마샬에다 물려 쳐봤잖아요. 지금 이톤 깨끗하게 올라가는 거 지금 클린톤도 이제 되게 이쁘고 이게 그 옵티컬 컴프 계열이잖아요. 이게 뭐 여러분들 아시는 LA2A 그쵸. 계열 요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LA2A랑 뭐 비슷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아닌 것 전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컴프레서가 좀 느리게 작동하는 좀 그런 느낌은 알겠는데 좀 색채는 사실은 비슷한데 좀 달라요. 많이 달라서 좀 너무 그쪽으로 생각을 뭐 LA2A랑 연결은 하시면 안될것 같고 그냥 그런 계열이겠군이 계열이겠거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컴프레서 한번 더 만져볼까요? 네, 요 상태에서 은총 씨가 연주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레벨 값은 고정을 하고요. 네. 컴프 노브를 계속해서 돌리면서 사운드 변화를 한번 알겠습니다.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제가 일부러 약간 끊어치고 있거든요. 네. 그때 컴프레서 맞습니다. 양이 어떻게 걸리는지 좀 좋습니다. 느껴보세요. 이게 이제 뭐 당연히 컴프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그죠? 빵 원래 이제 보통 빵 하고 이제 빨리 풀리거나 뭐그 지금 얘 같은 경우 굉장히 느리게 풀려요. 빵좀 많이 늦게 풀리죠. 네. 눌리는 게 보이네요. 풀렸죠. 이렇게 풀리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느린 것 같, 느려, 느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옵티컬 컴프를 뭐, 쓴다, 안 쓰는 게, 뭐,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기타에서 뭐, 장점도 있을 거고, 뭐, 단점도 있겠지만. 그죠? 이제 뭐, 이제 뒤, 이제 한참 뒤에 열리는데.
제가 이 앰플을 팬더를 처음에 들려드리고 마샬을 들려드렸는데 뭐 굳이 이거를 브랜드와의 궁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이 DOD의 280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 마샬 계열의 앰프들과 더 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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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제 트윈 리버브에 물렸을 때는 살짝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마샬의 JCM800과 물리면서 굉장히 청량하고 그 컴프트계 퍽퍽 터지는 소리들이 맞아요. 잘 살아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현표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초반에 이제 팬더를 일단 들려드리고 마샬로 넘어간 게 사실 마샬로 좀 들려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톤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시계자랑 물려서 드라이브가 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컴프를 끈 상태에서 네. 한번 들어볼게요. 딜레이 끌게요. 요기에서 리버브도 일단 꺼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제안해드리고 싶은 거는 한 요 정도? 네. 디오디 컴프레서 정말 좋은 페달 같고요. 확실히 팩탐을 지금 저희가 진행한 지가 벌써 한 그죠 몇 년이 됐나요? 5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5년은 넘어갔죠. 그러니까 6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저희가 정말 수많은 페달을 다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고가의 페달들을 만나면서 느낄 때 감정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정말 비싼 만큼 좋구나 하는 페달들이 있고 가격대가 좀 너무 애매한 선에 걸쳐 있는데 이게 좋나 안 좋나 라는 헷갈리는 페달이 있고 근데 와 이 가격대에 이 정도면은 정말 훌륭하지 라는 페달이 있는데 오늘 만난 페달은 DOD는 역시나 와 이 가격대 참 훌륭한 페달이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저는 좀 사실 이런 페달들이 좀 많이 나와서 맞아요. 좀 어떻게 보면 또 요즘에 좀 추세인 것 같아요. 그 연주자들 그리고 관심이 막 생기신 분들이 이제 입문의 문턱이 좀 많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비싸고 좋은 계열을 우리가 원하기도 합니다. 제발. 뭐 소비를 할 테니 또 그만큼 좋은 페달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소비자 입장도 있는 반면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좋다고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와 이거 예산 자체가 이거 너무 달 날아가는 야 이거 내가 이거 취미로 치는데 여기까지 써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 거고 지금 뭐 뮬에서도 뭐 보면은 뭐 여러분들 뭐 커뮤니티 같은 거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뭐 이제 뭐 동호 밴드처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뭐 일주일에 한번 이제 합주하고 이제 짬짬이 연습하고 네. 하는데 이제 페달에만 들어가는 게 5,600이 그냥 깨지는 상황이면 이게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싸고 안 좋은 걸 쓰기에는 이미 유튜브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면서 귀는 네, 높아지셨고 맞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상황에서 선택하기 참 좋은 페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어디서나 기본빵 이상 하니까 여러분들 컴프레서 내가 페달을 놓을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요거 하나 챙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DOD 컴프레서 280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언제 만나도 부담스럽지 않는 친구 이렇게 드릴게요. 이게
누구한테 추천을 해도 괜찮을 친구인 것 같아서 기분 좋은 패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맛집에서는 어머니의 숫자와 같다. 쉽게 만화책에 명대사인데 제가 그 모든 문장을 외우고 있진 않기 때문에 비슷한 뉘앙스였어요. 네. 저희가 이제 컴프를 엄청 많이 다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특징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고 요만하면 나올 거 다 나왔다 생각했는데 이 DOD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컴프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그리고 원철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컴프를 만나고 싶으셨던 혹은 나는 컴프랑 부스터랑 같이 사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8.5, 8.5.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DOD의 페달들을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